안녕하세요, 도화재예요. 요즘 코로나 때문에 힘든 분들이 매우 많으시죠? 제가 힘들 때 도움이 됐던 명언이 있습니다. 나를 죽이지 못하는 고통은 나를 더욱더 강하게 만든다. 독일의 시인이자 철학자인 프리드리 니체의 말입니다. 요즘 같은 시대에 도움되는 말이 아닐까 싶어요. 그래서 이번 영상의 주인공은 니체입니다. 재미있게 감상해 주세요. 그림을 시작할게요. 했을 때처럼 하이라이트 부분을 긁을 거라서 흰색을 바닥에 먼저 칠해줍니다. 여기서도 똑같이 흰색을 깔아놓고 칼로 긁어서 디테일을 살려줍니다. 실제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사진상으로는 수염이 상당히 비대칭이었어요. 그래서인지 슈퍼마리오 같다는 생각이 자꾸 들었습니다. 머리카락의 밝은 부분은 얇은 펜지우개로 그려주고 어두운 부분은 얇은 샤프로 그려주면 잘 그려집니다.
짙은 부분은 팔비를 가지고 그렸는데 마치 검은 색연필 같죠. 연필은 유분 때문인지 반사가 많이 돼서 촬영이 좀 어려웠어요. 지우개로 지워가면서 머지게 느낌을 살려주면 그림이 끝나요. 그림이 완성됐습니다. 사실 니체의 명언은 익히 알고 있었지만 얼굴은 좀 낯설었어요. 요즘처럼 힘든 시기를 잘 버틴다면 앞으로 닥칠 더 힘든 고난도 다 이겨낼 힘이 생길 거예요. 전 세계적으로 모두가 힘든데 얼른 마무리가 돼서 봄날이 왔으면 좋겠어요. 제가 컬트쇼 애청자인데요. 정찬우 씨가 아마 계셨으면 이런 말을 했을 것 같아요. 코로나19 꺼져버려 라고요. 모두가 잘 이겨내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